단축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 빗겨치기 득점으로 갑니다. 네. 웬만해서 이런 빗겨치기는 잘 실수하지 않죠. 네. 자, 내공이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11시 쪽 당점 또는 거의 무회전처럼 사용한 빗겨치기 짧은 형태였습니다. 네. 3이닝 연속 공타를 끊었습니다. 자, 바로 점수를 붙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죠. 그렇네요. 이번엔 빗겨치기 대회전입니다. 노란 공의 움직임을 잘 봐야 돼요. 콘으로 들어가면서 연속 포인트 만들고요. 네. 무조건 두껍게만 치는 게 아니라 회전을 약간 줄여주면서 두께 조절도 같이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배치를 위한 이렇게 포지션이 아,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아, 직접 봤어요. 네. 가볍지만 정확한 선택이었습니다. 3연속 포인트 이제 2점 남겨놓고 있는 1세트의 레펜스입니다. 지금은 노란 공 왼쪽을 이용한 옆돌리기 짧게가 우선 있겠는데 저 노란 공을 빨간 공 아래쪽으로 돌려보내는 그 두께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자, 정확히 돌려냈어요. 야,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세트포인트에 올라서 위는 랩했습니다. 네. 키스가 조금 위험하게 돌아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의도한 대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 네. 날카로운 느낌을 보여줬고 박광렬 선수의 추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 후에 바로 세트 포인트까지 올라서고 있는 레펜스. 자, 키스 타이밍이 정말 좋네요. 예. 혁신의 찬 발걸음이죠. 됩니다. 네. 이렇게 15점을 먼저 모았습니다. 레펜스 선수가 8강 1세트 승리를 거둡니다. 자, 박강렬 선수 정말 준비 많이 하고 마음의 준비까지도 마인드 컨트롤 잘했는데 자, 그 시간 파울의 하나가 이번 세트를 힘들게 만드네요. 그리고 따라왔지만 레펜스 선수가 달아나버린 1세트였습니다.